그냥 얼굴이 훤하세요. 멋진데 오늘. 아, 이발하니까 그거 됐지. 이발하셨어요? 예예. 아, 무슨 날이에요? 오늘 맞아. 오늘 친구들이 내일 단오가 돼가지고 배를 좀 사오라 하더라고. 그래가지고 내가 이발 겸사 배 좀 사가지고 술 한잔 하려고. 아, 술 한잔 하려고? 이야! 술한잔입니다. 이게 무슨 회예요? 밑주구리. 밑주구리? 아버지, 어쭈구리하고 밑주구리하고 무슨 차이에요? 아, 밑주구리가 먹기에 좀 입에 쉽게 좀 낫다고. 맛이 수한 맛이 있다고. 어쭈구리보단 나아요? 낫지. 수한 맛이 있다고. 그러면 친구분들 몇 분하고 잡서요? 에? 몇 분? 친구 몇 명이랑 잡서? 한 5명 된다. 다섯 명이서? 예. 그러면 밑주구리 사간다고 친구들한테 저기 술 준비해놓으라고 아버지 한마디 좀. 매년 밑주구리 사가 올라가는데 준비는 다 돼 있나? 서수야! 지금 답을 기다리시는데. 아, 소주! 소주! 막걸리? 막걸리 말고 이제 소주 그거 그게 안 났나? 났죠? 그걸 받아놔래. 준비해놔래. 네, 네, 올라간다 네. 지금. 몇 병? 다섯 병! 다섯 병! 박일병씨. 친구들과 즐거운 시간 보내신 거지요? 네. 어머니 왜 차를 이렇게 많이 사셨어요? 화수물 났어요. 화수물? 인제? 지금 심어 넘어요. 아~ 여름에 또 먹잖아요. 아, 지금 심는 시기예요? 예. 아이고야, 파 많다. 비안 와가지고 얼마나 고생이 많으세요. 그래. 예. 비와가지고 차가도 보면 굵지도 않고 복숭아도 그렇고. 엄마 과수농사 지으세요? 예. 복숭아 지금 가게 채로 넣고. 가게? 어디? 이 가게 아니고 나 저 위에 가게. 아, 저 위에 가게? 네, 알았어요. 예. 알았어요. 예. 다음으로 과수농사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어르신을 위해서 복숭아를 조금이라도 팔아드리기 위해서 냉큼 따라 내렸습니다. 냉큼. 자, 여기가 바로 복숭아를 키우고 파시는 어르신의 일터입니다. 복숭아 구경 한번 해보실래요? 아, 진짜 이겁다. 가뭄 때문에 알은 조금 작지만 정말 탐스럽게 열렸습니다. 네. 빛깔은 아주 잘 나네. 어머니, 저기 어머니 성함은 홍길자 순자. 예. 아버지 성함은 박진자 국자 맞죠? 예. 그거 진짜? 어떻게 알았어요? 진짜? 예. 궁금하신가요? 어머니, 여기 보니까 예. 여기 박스에 예. 진짜 진짜 여기 박 진짜 국자 짝꿍이에요. 박진국 아버지가 아버 짝꿍이 아이고 우리 시동생 시동생이에요. 예. 그러면 아버님 성함은 박순호 맞죠? 야, 아닙니다. 아니 예. 아니면 남의 집안 후보조사하듯이 이름을 다 밝히고 부르세요. 이쪽 봤을 때